엉터리 한국사. 오늘은 각 시대별 도성 크기 및 도성 방어력 순위 영상입니다. 한양 도성은 자주 가고 듣고 가서 김밥도 먹고 막걸리도 한잔 하고, 막걸리는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에 탁 박혀 있습니다. 18.6km 도성은 아니지만 수원 화성도 탁 박혀 있습니다. 5.7. 그런데 발해 상경 도성이나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도성은 크기도 그렇지만 명칭 자체도 어색하고 정리되지 않습니다. 검색해도 중구 난방입니다.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이것저것 다 설명하면 너무 늘어지니까 각 시대별 도성 잠깐 소개한 후에 도성 크기 순위, 방어력 순위 이렇게 정리해서 마감하겠습니다. 먼저 평양성 16km, 외성, 중성, 내성, 북성까지 합하면 23km. 오늘 여기서는 외성으로만 정하겠습니다. 평양성은 북한 국보 1호입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5세기 장수왕 때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깁니다. 헌법재판소 관습헌법 이런 거 논란 없이 국가 장례 위에서 그냥 직진합니다. 평양도성은 668년 나당연합군의 멸망하는 순간까지 외부에 의해 단 한 번도 열린 적 없습니다. 성문을 연 자는 외부인 아닌 고구려 승려 신성입니다. 연개소문 사후 내분 때문입니다. 평양성은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성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제일 방어력 높은 도성은 맞습니다. 다음은 백제 사비도성 8km, 부여 나성이라고도 합니다. 한성, 웅진성에 이어 백제 세 번째 수도입니다. 현재 성곽은 거의 없어지고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수도사비를 보호하기 위해 부소산성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자연지형 이용해 사비 외곽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평양도성과 함께 가장 오래된 나성입니다. 나성이란 도시 외곽을 둘러싼 외성 또는 안팎의 이중으로 된 성곽의 바깥 성벽. 다음은 신라 경주도성 2.4km, 흔히 반달 모양 닮아 반월성이라 합니다. 건국부터 멸망까지 이곳에 쭉 있다 해서 천년 왕성이라 불립니다. 규모가 작습니다. 도성 개념보단 왕성 개념 같은 느낌입니다. 외곽에 도성은 아니지만 산성 몇 개 있어 도성 방어를 해줍니다. 다음은 발해 상경도성 17km, 내성 4.5, 궁성 2km 합하면 23.5. 당시 중국 장안성 다음으로 큰 도성이었다 합니다. 참고로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성은 중국 장안성 36km, 다음 로마의 아우렐리아누스 성 19km. 발해는 오경 체제로 5개의 수도가 있었는데 상경도성은 발해 역사 229년 가운데 150년 동안 발해의 도읍이었습니다. 발해를 멸망시킨 요나라를 멸망시킨 금나라도 오경 체제의 수도 이름도 상경성이었습니다. 다음은 궁예의 태봉국 철원도성 12km, 내성 7.7 합하면 19.7. 생각했던 것보다 꽤 큽니다. 처음 태봉의 수도는 개성, 얼마 후 철원으로 옮깁니다. 지금의 비무장지대 쪽입니다. 이후 왕건의 쿠데타에 의해 궁예는 무너지고 왕건은 다시 자신의 본거지였던 개성으로 천도합니다. 좀 냄새가 납니다. 다음은 고려의 수도 개경도성입니다. 16km, 내성, 황성, 궁성 8.5, 도합 24.5km.
공양왕 3년 내성을 착공합니다. 외성, 황성, 궁성이 갖추어진 상태지만 외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방어에 약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조선 왕조의 개국으로 일시 중단됐다. 완공된 것은 조선 태조 2년 1394년입니다. 개경 도성은 성문이 25개로 우리나라 도성은 물론 중국 도성보다도 많습니다. 내성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성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한양도성 18.6km. 현존하는 3개의 도성 중 가장 오랫동안 도성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한양도성은 개경도성이나 평양도성처럼 내성이 없기 때문에 방어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예가 임진왜란, 병자호란이죠. 결국 한양도성은 전쟁 수행보단 도시 방범, 건축의 완결체, 집의 울타리 기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 시대별 도성 크기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도성 크기 및 도성 방어력 순위입니다. 먼저 도성 크기, 1위가 한양도성입니다. 18.6, 상경도성 2위 17, 개경도성 16, 평양도성 16, 철원도성 12, 사비도성 8, 경주도성 2.4. 다음은 도성 방어력 순위입니다. 1위가 고구려 평양도성, 2위 개경도성, 철원도성, 경주도성, 상경도성, 사비도성, 한양도성. 도성 크기에서 개경도성, 평양도성 같지만 개경도성의 내성이 더 크기 때문에 3위로 했습니다. 사실 도성 크기는 성곽은 많이 파괴됐지만 흔적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항공사진이나 현대적 장비로 측정함에 큰 오차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2km 정도? 그러나 도성 방어력은 지극히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주관적인 순위입니다.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도성 인구 할까 말까 하다 표기했는데요. 너무 신뢰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국지 동이전이나 삼국사기, 구당서, 신당서에 나타난 인구인데요. 천년 후인 한양도성 초기 인구가 10만 정도인데 평양성, 사비성, 경주성 인구가 70만에서 100만 정도 이르니까 너무 차가 큽니다. 철원도성은 자료가 없어서 인구수 표기를 못했고요. 다른 자료에 청주에서 천여 가구를 이주시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구수가 너무 적으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도성 방어력에서 1등이 평양도성입니다. 외성, 중성, 내성, 북성의 해자인 보통강, 대동강, 정말 난공불락의 도성이죠. 2등이 고려 개경도성. 평양성같이 해자는 없지만 외성, 내성, 황성, 궁성 4겹으로 잘 갖추어진 도성이고 또 500년간 수도였기 때문에 3위는 태봉 철원도성. 내성도 있고 적에게 함락된 적이 없기 때문에 3위를 했고요. 신라 경주 도성은 규모도 작고 방어력도 크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천년을 유지했습니다. 발해 상경도성은 내성도 있고 방어력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엔 요나라 거란족에게 함락됐기 때문에 점수가 깎였습니다. 백제 사비도성도 나당 연합군에게 함락됐기 때문에 점수가 깎였습니다. 꼴찌 조선 한양도성은 해자도 없고 내성도 없고 성곽 자체도 전쟁 방어 기능하기에는 부실합니다. 해서 이제 꼴찌를 했고요. 이렇게 도성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우리 역대 도성의 규모를 살펴보면서 그와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관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도성 역사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엉터리 한국사.